안녕하세요. 쇼핑백장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백화점 정기 세일입니다. 백화점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5번 세일을 합니다. 언제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12월. 지금 바로 7월이잖아요. 지금요, 반기를 마감하는 최대 규모의 여름 정기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품을 구매를 못 하셨다고요? 참,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잘하셨어요. 백화점은요, 마지막 3일을 노리는 거예요. 이때 제품을 팔지 못하면 2월 상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 가면 추가 할인을 한다든지 상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마지막 3일날 있잖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뭐 신세백화점 이런 백화점에서 아마 저기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마지막 3일을 노려라.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검색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 인기 상품일 경우에 재고가 없거나 이럴 것 같은데, 예, 예. 남은 것만 사면 별로 안 좋은 상품이 많을 것 같은데. 아유,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백화점은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수수료 매장이기 때문에 판매는 누가 하냐면 제조업체가 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입점을 해갖고, 입점업체들이. 제조 공장 창고에 많이 쌓여 있어요. 제품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의류. 그 여성 66 사이즈, 남자 100 사이즈는 조기 품절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뭐, 보통 이제 표준 사이즈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좀 딸릴 수가 있는데 언제 사시냐면요, 세일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 정상가를 구매해갖고 그대로 집에 가져오세요. 제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지 마세요. 꾸졌다고 포장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가격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백화점 세일 첫날, 둘째 날도 괜찮아요. 왜냐면 물건에 큰 이상이 없으면 2주 이내에 환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이제 영수증, 그 다음에 가격택, 그 다음에 이렇게 포장지 있잖아요, 포장지를 훼손시키지 말고 딱 준비해갖고 백화점 세일 첫날, 둘째 날 가시면 환불을 해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이건 백화점은 정말 싫어할 수 있는데, 백화점들은 있잖아요,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VIP들이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백화점 세일 첫날 딱 가면 제품이 없는 거예요. 66 사이즈, 100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백화점에 가면요, 우리가 이제 그 가구 막 가전 막 있잖아요. 있으면 그 제품 다 판매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시면 꼭 물어보세요. 혹시 죄송한데요, 이 진열 상품 언제 제가 구매할 수 있나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파는 제품입니다. 만약에 소비자들이 안 사가면 직원들이 사갑니다. 제가 노리라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구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계속 닦습니다. 존나 비벼.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냄새도 다 빠지고 광택도 나고 최고입니다. 정상가에 무려 한 30에서 40%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요, 직원 할인가를 노리세요. 이 직원 할인가는 뭐냐면요, 백화점 직원들은 직급에 따라서 연간 2천만원, 뭐 3천만원, 5천만원 이 한도가 있어요. 이 한도 내에서 평균 한 20% 정도를 직원가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백화점 직원가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러면 세일 마지막 날, 마지막 하루 이틀 전 남겨놓고 물어보세요. 그때 구매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3일 노리라고. 그때 팔지 못하면 2월 상품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백화점에서는 직원들은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그때 이용하십시오.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아, 저 죄송한데요, 이거 좀 약간 좀 앙증스럽게 애교스럽지만 이렇게 해주면 그 직원이 이제 마음에 따라갖고 자기가 한도 내에 쓸 수 있는 거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20%를 더 받는다 그러면 50% 반값에 사는 거죠. 전 좀 맞아야 해요. 그 또 하나는요, 백화점 직원들에 만한 특권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백화점 가면 직원 식당가가 있어요. 그 식당을 가면요, 그 직원들 위해서 그 입점 업체들이 서로들 돌아가면서 제품을 진열해 놓습니다. 이따 따라 들어가세요. 근데 백화점 직원이라고 다 정장하고 백화점 제복 입고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사안증 보여달라고 안 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큰일 났어요. 지금 구독자가 안 나온다고. 그 좋아요, 구독도 이렇게 많이 꾹꾹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